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장 전수에 앞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법무검찰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법무연수원장님, 최치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님, 이두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님, 김상길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님, 검사 안기수, 이명장 박인구 검사인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인과 검사 마혜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다는데 그래서요 제가 도저히 워크숍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성함이? 마혜리요. 마혜리 검사님, 아이고 이거 오늘처럼 좋은 날 제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서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빠한테 들키면 어쩌게. 아이 그 2년 묵은 스키복 입기가 더 싫었겠지. 당연하지. 연수원에 있는 동안 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나 먼저 와서 스키 타고 있을 테니까 늦지 않게 와. 알았어. 원단 재고 체크만 하면 되니까 쌩 출발할게. 의식을 잃었었다며? 의식 잃고 119에 실려왔는데 병원 오니까 괜찮아졌어? 그러게. 그러네. 걱정 많이 하셨죠, 마 사장님. 아, 강 박사, 내 차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검사 딸년 때문에 CT에 MRI까지 온갖 검사 다 맞게 생겼어. 건강 체크해서 나쁠 거 없지. 저번 달에 정기검진 받았거든. 엄마, 지금 혹시 화내는 거야? 내가 네 그 꽂힌 거 못하면은 숨 넘어가는 고집 아니까 얼결에 넘어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싶어 그래. 워크숍 안 가도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오늘 아니면 영원히 못 만나잖아. 엄마 얘는 엄마 딸 인생의 화룡점점이 될 줄이야. 아 모르는 말 좀 쓰지 말라니까. 이 아빠 기세가 들통나면 너랑 나랑 맷돌 갈아버릴 것 같단 말이야. 들킬 일 절대 없어. 엄마 겉으 내가 이쁜 애를 데리고 갈게. 그레이스 삑이다 나는. 오케이.
예정대로 스키부터 탈 것 같습니다. 지오베르니 런칭 기념 경매 쇼 9시. 김동석이 스키장에 정말 온다면 저기에도 오겠죠? 스키장에 오는 게 아니라 저걸 보러 오는 거지. 윤 검사가 어디 갔다고? 3년 전에 워치게이트라고요. 원가 8만 원짜리 시계를 스위스 명품 시계라고 런칭 쇼까지 해서 2억까지 팔아먹었던 사건이요. 아, 그 연예인들도 죄다 샀다는 그거? 부유층의 연예인의 대리점 가맹비까지 피해액이 300억이 넘었는데 그 검거 작전 중에 주범인 김동석이를 눈앞에서 놓쳤어요. 알고 봤더니 짝퉁업계 신혜선이라는 놈이었어요. 그게 윤세준인지 사건이었나? 오늘 그 스키장에 명품 런칭쇼가 있는데 거기 김동석이 나타날 것 같다는 첩보를 받았대요. 검사가 잠복을 뛰러 갔다는 건가? 부장한테 보고도 없이? 부장님, 저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 아니 근데 이놈하고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검사님이 이렇게까지... 지오베르니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우리나라에 인지도가 꽤 있어. 이번에 런칭하고 짝퉁 등장하면 바로 그 꼴날 수 있지. 개나 소나 다 든다는 명품. 첫 번째로 카피 뜨는 놈이 대박나는 거네요? 디자인 카피가 목적이니까 런칭 초장 안에 나타날 거야. 잘 봐도. 몇 시야? 벌써 이렇게 됐어? 아니 윤아, 윤 왜 전화도 없어? 아, 핸드폰. 어? 야! 도둑이야! 야! 도둑이야! 스위트룸 체크인이 돼 있는데요. 네? 체크인이 됐어요? 예, 방금 전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윤아야, 문 좀 열어봐. 윤아야, 나 누구세요? 분명히 네 이름 대구 너라면서 취소 전화 온 기록이 있대. 여기 벌써 다른 사람 들어와 있다니까. 몰라. 나 분명히 스위트룸 예약했고 취소한 적은 없다니까. 어쨌든 네 책임이니까 와서 해결해. 어딘데 어떻게 안 오냐? 나 못 간다고 메시지 보냈잖아. 너 계속 핸드폰 안 받더라? 못 온다고? 미안하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빨리 다른 객실 줘요. 옷 갈고 해야 되니까. 빈 객실 없는데요. 손님 이거 어디에다 놓을까요? 테이블에 놔줘요. 예. 고마워요. 발렌타인 데이에 스키장 와서 남자 혼자 스위트룸 쓰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왜 비워줄 것처럼 그랬어요? 내가 언제요? 손님, 저희 지배인님께서 이 근처에 숙소를 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호텔이 있어요? 모텔? 여기 같이 쓸래요? 스위트룸 통째로 내어줄 순 없지만 지어줄 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갈 데 없음 방 하나 나눠줄까 해서요. 여자친구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자 기다려요. 미친 거 아니야? 맨날 안 보이는데요. 검사님은요? 아직까지는 없었어. 저 핸드폰 한 번만 더요.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요. 벌써 경매 끝났어? 아니요, 아직. 근데 뭐하러 전화했어? 다 찍었어?
여보셔. 300. 네, 300. 400. 400 나왔습니다. 450. 450. 500. 500. 600. 600. 더 이상 없으십니까? 600. 네. 600에서 더 없으시면 700. 700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님, 정말 왜 이러세요? 차 맡기면 되잖아요. 차 맡아서 갖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돈 받고 돌려주면 되죠. 우리도 오늘 서울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 차 끌고 가요. 잘 됐다. 나도 서울 사는데. 저 사람. 잠깐만요. 이 도둑놈아! 너! 이 나쁜 놈아! 너 내가 막 어딨어? 내가 막 어디다 팔아먹었어? 검사님! 당신 뭐야? 비켜요! 김동석. 김동석이요? 당장 경비담당 지원받아서 차 출입로 막고 인문회가 렌탈 차 못 나가게. 네. 웬일이에요? 방 좀 같이 쓰자고요. 아니, 쓰라면서요. 우리 둘이 같은 방 쓰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남는 방을 쓰자는 거죠. 그래요? 서울 가려고 그랬는데 타이어는 펑크 나서 차는 주저앉아 있고 AS 기사는 2시간 반 후에 온대서요. 위층 써요. 대신 방값 반. 여자친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내일 아침에 봅시다. 차 만들고 튄 거면 어떡하죠? 튀었을 거야. 네? 여기 지형이 차는 못 나게 막을 수는 있는데 사람 드나들 개구멍은 천지야. 아씨, 그 또라이만 아니었으면 김동석이 잡을 수 있었는데. 다 됐습니다. 욕실문 다 열려 있었다니까요. 빨리 나가, 나가, 나가. 아이. 차 키 줘요. 얼마 주면 돼요? 돈 마련되면 전화요. 어제 바람 맞았죠? 기다리는 여자 안 왔잖아요. 그럼 저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원래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구두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신발 신고 다른 남자한테 간대요. 그런 게 있어요? 재밌네. 진짜 그런지 볼 겸 줘봐야겠다. 오지도 않는 여자한테 저런 걸 왜 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나 줄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나한테 팔면 되잖아요. 짠! 이
예쁘지? 예쁘지? 사랑스러우면서도 이 라인 섹시하고? 응? 근데 너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어? 돈 말 안 되면 전화요. 아, 아직도 못 찾았어? 다 뒤져봐도 없어. 이게 어디 갔지? 가방도 없어. 고주머니에 넣었다며. 어서오세요. 아이고, 누이. 어서와 작가쌤. 눈물나게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라니까. 소주도 안 맥히게 외롭구나, 누이가. 어떻게 알았어? 초임이 당연히 일찍 와서 기다려야죠. 안녕하세요. 마유리 검사입니다. 오늘부터 중부지검 형사 5부로 출근하라 그래서요. 예. 이 여자가 이문에 김동석 동거녀란 말이지. 아, 그럼 그때 검사님 덮친 또라이인데 쟤 누굽니까? 저, 이 방에서 교육받기로 한 마유리 검사입니다. 윤세준 검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마유리 검사... 이 나쁜 놈아! 내가 막 어딨어? 내가 막 어디다 팔아먹었어? 마유리 검사? 아, 네. 책상 저기. 나 모르나? 아니라고요? 아가씨. 나 물 한 잔 주소해. 이쁜 아가씨, 나 목말라 죽겠는데. 아, 저 아가씨 아니에요. 검사예요. 아가씨가 검사라구나. 저 이쁜 검사님한테 조사 받으면 안 되겠어? 검사가 검사답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검찰청에 검사로 와야지 여자로 오면 되나? 내일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이 차는 어디로 가요? 어제 분명히 나한테 옷차림 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시정했는데요. 어제 입었던 치마보다 1cm 길어요. 어디서 초임이 첫날부터 선배를 줄 세워놓고 눈 가리고 아웅이야? 전 나름대로 선배님도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뭐? 처음부터 절대 싫다고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절대 싫다고? 뭐가? 그걸로 계속 다니겠다는 거야? 헌법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우린 공무원이야. 국가를 대행하는. 공무원법에 여자 공무원 치마 길이나 화장 수준이 정해져 있나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조항이 있어.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야, 마일이! 저는 검사하기 전에 여자니까 저를 꾸밀 권리를 행사하고 살 겁니다. 너 어제 피해자들한테 성희롱 당하고도 지금 입고를 하고 싶니?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순 없죠. 이럴 거면 너 검사하지 마! 네? 너!
이 나라에서 검사해먹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특히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검사가 더 욕을 먹는 거야. 여검사 아니어도 욕먹을 검사는 욕 먹던데요. 아, 진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아, 근데요 선배님이 저한테 검사해라 하지 마라 그럴 권리는 정말 법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요? 저기 잠깐만요. 그 63,000원으로 부인하고 삼겹살 2인분 먹고 병원비 쓰고 쌀 사고 다 맞죠? 그러긴 했는데요 검사님. 복도 제... CCTV에 지갑 들고 화장실 들어가는 거 찍혀서 잡혔네요. 그렇죠? 저기요 검사님. 기다리세요.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야. 저는 원칙대로 한 건데요. 팔 다치고 석 달 동안 일을 못해서 임신 중인 아내가 병원에도 못 가고 이틀을 굶었다잖아요. 제가 왜 그 사람 속사정까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검사지 사회사업가가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한 달에 몇백 명씩 되는 피의자 사정을 일일이 다 봐줘요? 틀린 말은 아니네. 그만합시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뭐야? 돈 받으러 온 거야? 일단 앉읍시다. 네.